와, 뭐야! 와, 뭐야! 오! 와, 영상 찍어야 돼! 자, 쏘맨! 띠링! 짜자장! 그렇지, 바로 와. 와! 쏴, 뭐야! 어, 고맙다. 칭찬해. 아, 너무 칭찬해. 집을 한번 좀 늘려볼까? 대출을 받아볼까요? 예. 네. 네! 19만 8천만 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안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에 올린 동물의 숲 1편.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아, 이거는 단물이 아직 남아있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쭉쭉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아니 제가 동수 봐는 게 마치 아빠가 솜사탕을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야? 좋은 거예요? 네, 아무튼 네, 1편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가자. 자, 아침 점호. 어, 할로윈 시즌 벌써? 아, 할로윈 파티 준비도 해야 돼? 오케이. 호박 모종. 알겠어. 어, 할로윈 시즌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왔다. 펌킹 누구야, 펌킹. 어, 미래 하인들에게 30일에 할로윈에 너희를 만나러 갈 거다, 펌펌. 아, 여기 할로윈 파티 제대로 하나 봐. 거의 이태원이야, 지금. 좋았어. 어, 선물 뭐야? 열기. 어, 펌킹의 초상화? 집에다가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펌킹의 초상화를 벽에 걸기. 와! 구리다. 자, 꽃도 많이 폈어요. 우리 물 한번 줘야겠다. 이제 조금 시들겄다, 이거. 자, 물 먹어라. 자, 아가리 벌려라. 아가리 벌려. 아, 꽃은 아가리가 없죠. 자, 그럼 봉우리 벌려라. 봉우리 벌려. 자, 얘도, 너도 봉우리 벌려. 어, 맞아요. 그리고 이 달려가기가 B키랍니다, 여러분들. B키를 누르면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예? 이미 알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어,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 저기 보석 있다, 보석. 으쌰! 가지고 그래서 파줍니다. 아니지. 그래서 파주면 그렇지. 승리! 보석을 팔았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다시 안 해도 그냥 X키인가? Y키 누르면 덮어요, 얘가 알아서. 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B키인가? Y키? 아, 그래, 맞아, 이거 봐봐. 이러면 알아서 덮은대요. 자, 이렇게 파가고 다시 또 A로 안 눌러도 되고 그냥 Y키 쑥쑥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아시겠죠? 예? 예? 알고 있다고요? 그냥 들어주세요. 아니 여러분, 저번에 제가 1편 올리니까 아주 그냥 댓글에 답답해 죽겠다고 그냥 하시길래 제가 좀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예? 아니 누가 처음부터 잘하냐. 어? 예, 쟤 저거 잡으러 간다. 어, 뛰어. 놓쳤어? 아이고. 어, 맞지. 일주일 만에 들어왔지. 어. 아, 그래? 오케이. 외로웠구나.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또 한번 한 대 맞아보자. 어. 어때? 이제. 아니 그립다며. 어, 알았어. 미안해. 어. 자, 여기 또 화석 있네요. 아.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지우나요, 여러분들?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바닥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버렸는데 이거 지우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아, 땅 파면 되나? 바보네, 나. 아니,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정답이 있는데 그냥. 어? 자, 야. 오, 안 파져요! 어, 이거 어떡해. 어떡하긴, 위에 거 파면 되지. 승리! 자, 화석 많이 얻어서 부엉이한테 빨리 갖다 줘야 돼. 바꿀래. 야, 잡초 나가. 알았어. 어, 지금 뭔데 얘기해봐.
여기는 공간이 부족해요. 가게를 세우자. 아, 가게를 만들 건가 봐. 아, 나보고 하라고? 아, 이거, 아, 나 취소 안 돼, 이거? 아, 그럼 뭐, 이거 없어요? 이거, 이걸 주셔야죠. 공짜로 움직일 순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긍정밖에 못해? 아니, 호구야, 얘. 아, 나 진짜. 오케이. 아, 예? 목재,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철광석 30개요? 다른 섬에서 뭐 하셔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어요. 예. 예. 기증. 오, 다섯 개만 모으면 박물관을 개관한대요? 오케이. 좋아, 박물관 개관하면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어, 돈이다! 맞아, 그리고 돈으로 돈나무를 심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제가 좀 이따 돈나무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을 좀 사야겠다. 떡밥을 뿌리면은 더 많은 걸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떡밥 좀 살라고. 네. 와, 뭐야, 의자. 와, 이건 사야겠는데? 나 지금 6만원 있으니까. 아, 영화감독 의자 이거 탐난다. 어, 이거 하나 사자. 어, 오케이. 아, 떡밥 여기 안 팔아? 그러면 사탕은 뭐야? 호박 모종. 오, 이거 한정판이네. 리미티드 에디션. 열매가 열린다. 오케이. 매일 물 주면 그만큼 더 많이 확실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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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아, 색깔도 랜덤이고. 나 하나만 할게 일단. 오케이. 없어. 호박도 좀 심어보자. 달려. 자, 이쯤에다가 호박도 한번 좀 심어볼게요. 자, 삽을 꺼내서 자, 여기서 딱 파줘서, 그렇죠, 여기다가 호박 모종, 모종의 호박을 땅에 심기. 요시. 자, 호박은 그래 뭘 벌려야 되냐, 봉우리가 아니고 뭐 잎사귀 벌려. 어, 그렇지, 물 들어간다. 그렇지, 무럭무럭 자라렴. 좋았다. 어? 쟤 나한테 뭐 할 말 있나봐. 어? 찾았다, 해안? 왜 아까 때려서? 왜? 어쩌다 보니까? 어, 어떻게 알았어? 아, 그래? 그럼 너 나랑 같이 하던가. 왜 말 바꿔? 뭔데? 아, 또 나한테 뭘 시키려고. 오? 그 삽은? 뉴삽? 오, 오케이. 어, 고맙다. 칭찬해. 아, 너무 칭찬. 너무 칭찬해. 미안하다. 어, 알았어. 미안해. 어, 화났다. 미안해. 이게 무슨 호감도 이런 것도 있나요? 오, 얘 화가 많이 났는데? 도망가, 도망가. 자, 그리고 의자는 여기다 마주보게끔 딱 배치하면 되겠죠? 배치하기. 아, 날 마주 보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나 마주 보면 안 돼. 그렇지. 아니, 나 말고. 에이,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앉아있자. 그래. 어, 보급. 새총. 아니, 여기 아니야. 지금이다! 선물 뭘까요? 열어보자. 오우, 요시! 판초 코트! 입어보자. 와우! 와, 게이드. 이제 비와도 끄떡 없어. 철광석은 이거 치면 나오거든요?
진짜 팁을 봤는데 이게 철광석을 치면은 넉백 때문에 뒤로 밀어납니다. 그래서 뒤를 이런 식으로 파주시고, 예, 이런 다음에 돌을 들어서, 자, 이렇게, 자, 원 치고, 앞, 두 치고, 이러면 안 밀려납니다. 예, 보이시죠? 자, 쓰리 치고, 다섯 치고, 여섯, 아, 밀려나네? 아이야, 자이야, 자이야. 오케이. 자, 이러면 철광석을 얻었죠. 요시. 자, 돌도 좀 얻고. 자, 공부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야, 또 있어? 잠깐만. 세척, 들기. 들어서. 뿅! 그렇지. 언박싱! 핀볼 게임기. 야, 게임기 집안에 좀 놓자. 오케이. 동물의 숲 갈게요.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동물의 숲 하는 거지. 주말에. 자, 여기다가 놓자. 여기다가. 나이스! 이게 뭐야? 아, 핀볼 하네. 그렇지! 아, 까비. 지금 좀 난잡하지만, 나중에 좀 꾸미면 좀 보기 편할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몸테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어! 반말충 왔다. 어, 왜, 왜, 왜? 어. 어, 맞아, 맞아. 같이 할래? 같이 할래? 아니, 응원만 말고 같이 할래? 어, 뭐야? 와! 개꿀! 와, 고맙다. 같이 할래? 아, 싫어? 어, 버리다, 버리다. 와,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자, 안검하수 획득. 아, 이거 잠자리채를 들어야 되는데, 바로 잠자리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와, 당해버렸네. 아니, 섬을 같이 꾸미자면서, 어? 이런 힘든 일은 내가 다 해야 되네. 이러려고 주민 대표 시킨 거야? 어휴, 진짜. 어휴, 진짜. 어휴, 진짜. 어? 이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 여깄다. 그렇지. 자, 좋아. 요시! 승리!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이 돈을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우리 집 옆으로. 자, 우리 집 옆에 돈이 열리는 나무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쯤에다가, 여기다가 땅을 팝니다. 파주고, 자, 여기다가 돈을 넣을게요, 돈. 자, 구멍에 묻기. 그렇지. 그럼 이제 기다리자. 물도 좀 줘볼게요. 자, 돈나무야 무럭무럭 자라라. 그러면 나 3만원만 줄래? 아, 네, 눈탱이 밤탱이 이거 안되겠어. 마음 아파서 약 좀 먹으러 가자. 약도 먹을 겸 가방도 좀 비웁시다. 물건 좀 보여줘. 내 눈탱이 좀 봐줘. 약 일단 하나만 있으면 돼. 오케이. 없어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 좀 먹고 갈까? 어, 여기서 먹자. 먹자. 요시. 야, 약이 잘 드네. 아, 맞다. 가게 그거 물어봐야 돼. 뭐가 필요하댔지? 목재,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30. 예? 아, 그래? 아까 15개 아니었어? 제공할게. 그래. 그렇지. 응, 이거 받아. 야,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가게 수익 나 좀 주면 안 되냐? 뭐야, 하얀 벽돌벽? 어, 뭐야. 그치, 이런 거 줘야지. 나이스. 벽돌벽이면 벽진 것 같아요. 벽돌 스타일의 벽이니까 한번 집에 들어가서 써보자. 자, 벽에다가 한번
그래, 이 벽지 너무, 이 몰딩도 그렇고 이게 너무 구려. 핑크 몰딩이잖아 이거. 응? 자, 이거 벽에 붙이기. 오! 오! 구린데! 와, 노가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말 걸지 마세요. 아니 이게 게임인지 노가다인지 모르겠다. 어, 아직 돈나무 안 자랐네? 물 줄게. 좀 더 자라봐. 이렇게 하면 잘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야, 어, 그 손에 든 거 뭐야? 나 줘, 목재. 어. 야, 이거 가질래는 뭐야? 어? 아, 어, 뭐 줄 게 없는데. 이제. 야, 벌집 가져. 어. 자, 이거야. 어. 벌집 피자 해 먹어. 야, 그럼 네 손에 있는 거 주면 안 되냐? 어. 호스릴? 오, 뭐야? 와! 뭐야, 호스릴이 뭐야? 배치하기. 아, 아, 이거 너무 공업용품인데? 아, 호스릴을 어디다 놔, 이거를. 이거 너무, 너무 창고 바이브잖아. 아, 이거 뒤창고에다 놔야겠는데? 뒤에다가 놓자. 여기다가 잡초는 심고 뒤에다 배치하자. 어, 자, 이쪽에 하면은 어, 마치 뒤에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집 뒤에. 어, 안 보이게 잘 놨다. 철광석. 아, 돈만 나와요. 뭐야? 아, 이거 뭐야? 돈만 나와요? 오! 와, 뭐야? 미쳤다. 2000벨. 와, 이 돌 뭐야? 미쳤네. 부드러운 목재가 제일 안 나온다. 아, 좀 부드럽게 쳐야 되나?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똥. 단단한 목재는 다 한 거 같고 이제 철광석이랑 부드러운 목재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 단단한 목재 30개 됐잖아. 부목만 얻어봅시다. 아, 맞아, 저기 나무 엄청 많았잖아. 맵을 넓게 써야지, 해야나. 어? 여기 니 땅이야. 너가 주민 대표란 말이야. 노예 대표로서 넘어가서 우리 다 가져오자. 어. 놀러와요, 노예의 숲. 또 많은 분들이 자기 댓글로 자기 섬 이름, 우리 듬성듬성에 이어서 자기 섬 이름 자랑도 했었는데 거기에 노예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잘 맞는 이름이지 않나. 어, 오, 여치다. 여치, 너희 자식. 어디갔어? 어디갔지? 어, 자식아! 형 지금 일하는데 옆에서 펄쩍펄쩍거려? 아, 방학개비네. 어, 깨비? 야, 너무 일 힘든 거 아니냐 이거? 제공할게. 어, 받아. 파란 장미벽지는 뭐야? 야, 이거 짬처리하는 거 아니야? 안녕. 마이 홈 상담. 아, 그래? 아, 너굴포트. 오케이. ATM기 이건가 봐. 아, 빚 좀 상환할게요. 와, 나 진짜 빚쟁이의 삶. ATM. 와, 대출 잔액. 뭐야? 반만 갚을까요? 아, 5만원만 갚자. 아니, 5벨 말고. 잠깐만. 5만벨만 갚자. 어, 결정. 야, 아직도 47,000벨이 남았네. 아이고, 입금은 뭐야? 아, 통장에다 입금하는 거야? 어, 2만원만 입금해놓자. 오케이. 요시! 아, 현금이고 이거는 예금이고. 자, 좋아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굴 쇼핑도 한번 볼게요. 와, 망원경, 율마, 튤립 모자, 스포츠 선글라스, 봉수 티셔츠. 와, 뭐야. KK 스윙. 야, 이거 좀 갖고 싶은데? 야, 이거는 집에다 두면 이쁘겠다. 이거 하나 살게요. 오케이. 그리고 모자도 좀 바꿀까? 아이, 사버려 그냥. 어, 오케이. 모자, 그 아까 그 공룡이 준 건데 좀 구려가지고요. 예. 자, 캠프파이어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렇게 해주고
여기서 만들어 보자. 이걸 만들래. 좋았어. 요시. 자, 이거를 집 앞에 둘 거예요. 아주 멋있겠죠? 아, 자, 이거 비켜 주시고 여기다가 캠프파이어를 할 거예요. 가자. 와, 야, 이거 집 타겠는데 이거. 잠깐만. 야, 조금 멀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오케이. 야, 이거 의자 타겠다, 이거. 야. 야, 의자. 어, 의자 여기다가. 의자 이렇게 바라보고. 의자를 딱 배치를 하면은. 그렇지. 우와. 기가 막히다. 어. 그래, 앞에 이거 가리니까 체리 좀 먹고, 어? 나무 좀 캘게요. 야, 비켜. 어, 그렇지. 자, 좀 덮어놓고. 오, 여기 또 있다. 잠깐만. 빨리 심고. 심고. 체리나무. 심어. 그래. 좋았어. 오, 바로 자라네. 선물. 슉! 아닌 거 아니야. 슉! 슉! 아, 에임 보소. 슉! 그렇지. 과연? 어? 스웨트 롱스커트? 어우, 치마! 좋은데? 약간 색깔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남자도 요즘 치마 있거든요? 치마로 가자. 어. 근데 철광석이 안 나와요, 이놈의 철광석. 안녕하세요. 빠생. 뭐야, 어, 뭐야, 쥐며느리다. 쥐며느리, 같이 잡아야 돼. 쥐며느리. 그렇지! 아이, 가차! 콩벌레 쥐며느리 나왔다. 드디어 부목 다 먹었어. 철광석은 언제 나옵니까 얘? 안되겠다. 낚시나 할란다. 지금은 쿨타임인가봐요. 하도 많이 그걸 해가지고. 슉. 어어? 이 새끼 봐라. 너 얼마나 대단한 고기길래. 자, 그렇지. 얼굴 한번 보자! 오! 강꼬치 고기! 꼬치를 조심해. 튜브탑은 뭐야? 튜브탑? 보자, 한번 입어보자. 요시! 아니, 아니, 자꾸 이런 옷 주냐고. 아, 물론 내가 좀 섹시하긴 한데. 아니, 이거 좀 아니야. 나 상남자인데 이런 옷 좀 아니야. 철광석만 얻으면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 하고. 어, 비 온다. 오케이. 어, 내 머리 왜 이래? 뭐야? 어어? 잠깐만. 방금 머리 기장이 꽤 많이 길었는데? 야, 3초 만에 다운펌을 해버리네. 오케이. 네, 또 확인할게요. 어, 엄마한테 또 왔어. 해안에게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이파리가 춤추는 늦가을, 엄마는 낙엽을 모아서 고구마를 구웠단다. 매일매일 따끈따끈 엄마가. 아니,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상냥하지 않다니까. 엄마 선물 있나봐. 선물. 오, 선물 뭐야. 어, 튤립 모자. 오케이. 율마. 오케이. 오, 여깄다. 나이스. 일단 돈부터 팔게요. 여기서 요시! 천배를 파냈다. 덮어. 제가 쇼핑에서 산 거 한번 좀 넣어볼게요. 어, 뭐야, 바퀴벌레 뭐야? 우리 집 바퀴벌레 있어! 세스코 불러야 돼. 아니, 배치하기 뭐야? 잠깐만. 아니, 배치를 하면 어떻게.
야, 배치하지 말고. 집에 바퀴벌레를 어떻게 잡죠? 야, 저 바퀴벌레 어떻게 잡아요? 아, 밟아 죽여야 돼? 어, 뭐야? 만세! 집안에 바퀴벌레를 모두 잡았다. 속이 시원해. 아, 좋아할만하지. 바퀴벌레 집에 한번 나오면은 알까서 이거 또 나올 텐데. 열악하다, 열악해. 자, 일단은 사온 거 열어보자. 오, 튤립 모자 한번 써볼게요. 어우! 상의랑 잘 어울리는데? 이건 뭐야? 율마. 아, 수납하기 하면 뭐가 되죠, 근데? 수납하기? 어디 갔어? 뭐야? 어디로 수납된 거야? 엄마한테 온 선물. 뭐야? 어? 쿨한 엄마의 키친 매트? 아니 너무 케이크 카페트잖아요. 에? 그래도 어머니가 보내주셨으니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야, 근데 비 오니까 엄청 운치 있다. 비 오는 날에는 또 나오는 뭐 식물들이나 벌레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뭐야? 왜 나무 아직도 안 자랐어? 왜 안 자라지? 오, 호박은 자랐는데? 뭐야? 비 안 줘도 되니까. 어, 버섯이다. 버섯. 아니, 이거 아니야. 일단 그때 이어서 그거 해야 돼. 철광석을 빨리 얻어야 돼. 철광석. 오, 뭐야? 금광석인가, 이건? 오, DIY 레시피가 떠올랐다. 레시피 뭐? 뭐가 떠올랐어? 이거 뭐야? 투탕카멘을 만들 수 있다고? 굳이 만들고 싶진 않은데. 야, 역시 비가 와도 꺼지지 않는 이 화력 대단하다. 와, 뭐야, 지네다, 지네. 으악, 지네. 빨리 잡아, 지네 잡아. 지네 잡았다. 잡아라. 응? 이건? 지네를 잡았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면서 만지고 있습니다. 왜, 또 뭐. 이거? 너굴포트에서 도구도 쉽게 즐겨찾기를 마일로 교환하는 걸 추천한다고? 아, 알았어. 너굴포트 가보자, 일단. 너구리가 은근히 우리를 부려먹으면서 살살 이렇게 당근을 하나씩 줘. 정말 장사꾼이, 장사 잘해. 너굴 마일 교환. 여기서 쉽게 이거 있다. 와, 이거 뭐야? 주머니 정리 테크닉은 뭐야? 일단 해보자. 교환한다. 그럼 뭐가 좋지? 가방이 늘어나나요? 제발 가방 좀 늘려줘. 흠? 뭔데? 뭔데? 난 이해 못했어. 뭐야? 짐을 좀 더 넣을 수 있겠어? 오! 요시! 나이스! 한 칸 더 늘었다. 개꿀? 와, 이거 좋네.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뭐 편한 건가 봐. 네, 할래요. 이럴 때 쓰라고 마일리지 모은 거죠. 오, 진동, 뭐야. 요시! 오, 잘 부서지지 않는 도구 레시피 얻었대, 나이스! 드디어, 나도! 엉성한 거에서 벗어나는 거야. 와, 미쳤다! 엉성한 도끼에다 목재 철광석 있어야 된대. 와. 근데 철광석 지금 당장은 필요하니까. 와, 돌도끼, 도끼. 목재. 목재는 필요 없죠? 이건 가자. 이거 만들자. 야, 이거 만들어. 바로 만들어. 나이스! 와우! 돌도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돌도끼 한번 써보자. 오, 얘 뭐야? 어? 누구세요? 사하라? 예. 네. 네. 뭐를 산다예요? 신기한.. 한번 보자. 보기나 하자. 어, 이거 너무 비싼데? 어, 일단은 사이즈 S 사이즈 하나 보자.
아 먼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무슨 디자인인지도 안 고 야 디자인은 보고 사야지. 뭐야 외국 사람이야? 한국말 왜 이래? 러그를 사면 얹어준다 보너스? 당신은 샀다 S 사이즈 러그. 또 사줘요 교환권에 낚여서. 산다에 다른 것도 안 사예요. 싫어요. 아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구나.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했죠? 아 철광석. 그래 철광석 해야 돼. 여기 뭐야? 화석이야? 그렇지. 자, 화석도 빨리 모아서 박물관을 언넘 그거 할게요. 박물관을 열면 뭐가 있죠? 기대가 됩니다. 이거 컨텐츠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자식아. 오 바로 나왔어. 그렇지. 와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끝이다. 일단은 아까 그 외국인한테 산 거 우리 청나라 상인한테 산 러그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카페트 주긴 했는데. 자 그럼 K 카페트를 이길 수 있을지. 근처에 깔기. 자 아 너무 구려. 아니 진짜. 아니 뭐 어디서 사온 거야 이거. 어? 그냥 온통 사기꾼밖에 없어. 모여봐요 사기의 숲이야 그냥. 아, 안되겠다. 방명록 하나 더 적어야겠다. 장사꾼들 조심해. 그럼 낚시 좀 할게요. 야, 간 오래 본다. 얘 뭐야? 너 누구야? 어, 누구야? 이건 옐로우 퍼치? 별로 노랗지도 않잖아. 어, 그러게. 그렇지. 야, 신발. 근데 이 친구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번 고기도 한번 기증해볼게요. 나중에 고기도 다 그러면 하는 건가? 박물관에다가? 예. 아 옐로우 퍼지 사용할게. 알겠어. 오케이. 오 한 종류 남았대. 알았어. 아 그냥 고기도 되나봐. 고기도 갖다주면은 그걸로 쳐주네. 오케이. 여깄다. 오 이제 박물관 열겠는데? 오케이. 와 요시. 야 그래도 명색이 박물관인데 비오는 날에 이거 열면 좀 그렇지 않을까? 날씨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 기증하기 전에 날씨 좀 바꾸고 갈게요. 레이터. 자 이제 박물관까지는 단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기증하면은 박물관을 개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렇자 오케이 기증할래. 오 오케이 빨리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설마 너도 나한테 목재를 구해달라고 하면 난 안 구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말은 없네. 화석도 찾아줬는데 목재까지 구해달라 했으면 바로 도끼 들었죠.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완성했고 자 하나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철광석만 모으면 돼요. 나와라 이 자식아. 그렇지 한 번 더 나와라. 한 번 더 나와라. 좋아 좋아 지야. 오 얘 뭐야. 캐차 호랑나비인가? 배추인 나비? 오 아니다 새로운 거다. 오 왕 얼룩나비 캐차. 자 고추 잠자리. 토끼 근데 진짜 잘 안 깨진다. 내구성 좋다. 와 이거 돈 나온다 이거. 와 이제 보따리 하나 나오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철광석을 돈으로 살 수는 없나? 그러면
낚시나 해야겠다. 저기 낚시 스팟이 있죠? 그렇지. 여기서 오,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저기? 그래, 떡밥을 뿌려보자. 떡밥 뿌려. 오케이. 그렇지. 떡밥이니까. 코이. 아, 또 잠이. 아, 떡밥 한 번 더 뿌려. 오, 그렇지. 저기 나왔다. 요쯤에다가 이런 식으로 좋았다. 제발 또잠이. 아니 못 봤어. 오, 얘 뭐야? 오, 얘 잡아야겠다. 가만히 있다가 준비하시고 쏘세요. 처음 봐. 노린재? 와, 노린재. 노린재에서 빵구 냄새 나는데. 도구도 쉽게 즐겨찾기. 이게 뭐죠? 가방 안 열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이해했어. 어떻게 배웠어? 오! 오케이, 바로 해봐. 아, 이렇게 등록 어떻게 해? 등록하기, 등록하기. 어, 도끼 하고 세총. 오케이, 됐다. 아, 오, 개편한데? 어, 너무 편해. 어우, 뭐야, 이거 앉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떡밥 좀 뿌려보자. 자, 떡밥을 좀 뿌리고. 자, 여기서 이쯤에다가 싹. 그렇지, 바로 와. 그렇지! 제발! 야, 또 잠이야? 그런데 엄청 크네? 넙치야? 뭐야? 넙치라는 거야, 가자미야? 어, 저기 선물이다. 세척. 어디 갔냐? 그렇지. 어, 선물 어디 갔지? 뭐야? 뭐잉? 뭐야, 선물 사라졌네? 아니, 줬다 빼는 게 어딨어요? 날짜 바꿔야겠다, 이거. 돌이 안 나온다. 또, 지네만 나온다, 지네만. 지네 마음대로 그냥. 어, 박물관 열렸다고 얘기해주려나? 응? 와! 듬성듬! 어.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나오겠죠, 철광석. 오, 나왔다. 오케이. 어, 토끼 근데 엄청 내구성 좋은데요? 지금 거의 한 100번은 찍은 것 같은데. 이야, 이거 너무 좋네요. 철광석,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네 개만 나오면 되는데. 네 개만, 제발. 와, 돌만 나오는 거야. 붕어. 뭐야? 새로운 거야? 오, 큰잎 배스. 오, 배스를 잡아버렸네. 나이스. 어, 이 피레미 잡아야겠다. 피레미. 피레미 나와. 와, 조그만한. 응? 이건? 피레, 진짜 피레미네. 이 연못에서 뭐가 나올까요? 개구락지 이런 건 안 나오나? 어, 뭐야? 붕어. 이거 뭐야?
오 잉어. 야 잉어 나이스. 오케이 3만원. 자 빚도 좀 청산하겠습니다. 에. 자 일단 이거 좀 보고 뭐가 있어? 컬러 렌즈. 아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거구나. 너가 지금 헤어스타일 이런 거 볼 때가 아니야. 지금 돈이 없잖아. 아직 빚쟁인데 머리를 바꾼다? 정말 사치다. 어, 상환 좀 할게요. 통장 잔액. 아 10원은 이자야? 은행 이자야? 와 크다. 오케이 2만원. 야 야 이거 통장 잔액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지금으로? 야 전액. 그렇지. 야 빚쟁이 청산이야? 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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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했습니다. 박수. 와, 다행이다. 자, 이제 철광석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그거 좀 돌릴게요. 박물관? 와, 듬성듬성 박물관 개장. 좋았어. 오케이. 기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오케이. 일단은 철광석 오늘은 다 먹을 수 있겠죠. 어. 철광석 점토 말고 철광석 철광석 철광석. 그렇지. 제발. 그렇지. 하나만 더 주면 된다. 내놔 내놔 내놓으라고. 철광석 하나만 나오면 나 이제. 그렇지. 나이스. 와, 이 영상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아니라 거의 한 2시간 3시간 동안 이것만 먹은 것 같은데. 와, 와, 뭐야. 박물관 미쳤다. 일단 좀 이따 들어가 줄게. 잠깐만. 야, 나 이거 좀 얘네 가게 좀 만들어주고. 야, 드디어 왔다. 빚도 다 갚았고요. 예. 무슨 일로 오긴 니네 가게 지어주러 왔다. 제공할게. 그래. 너는 다리가 없니? 손이 없니? 그래. 이거 받아. 어, 담례 뭐 줄 거야? 어, 수익? 야, 이씨.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수익의 몇 퍼센트를 떼줘, 그냥. 뭐야, 내가 지금. 그래, 알겠다. 상점 가게는 뭐죠? 가게는 어디다 놔야 될까? 여기다 하자. 가게면은 일단 여기 뭐야, 비행기 들어오는 데랑 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비행기 내려서 이제 사람들 목도 마르고 하니까 가게에서 뭐 좀 사 먹어야지. 아, 아니야 아니야, 좀 더 밑으로. 요쯤 요쯤 괜찮겠다. 여기로 가자. 상상해보기. 어, 이거 좀 별론데? 다시 다시 다시. 약간 여기다 하는 게 낫겠다. 아, 그럼 얘네 집 너무 상권인데? 너무 상세권인데? 야, 안 돼. 우리 집 옆으로 가. 저기 집값 올라가겠다. 안 되겠어. 어? 내 집 옆에다 놔 그냥. 어. 야, 내 집 옆에 너무 너무 많은데 여기. 그러면은 어, 공평하게 아까 상의를 했던 곳으로 합시다. 어. 여기가 좋다. 어. 여기로 해 그냥. 그래. 이제 박물관 한번 가보자. 와, 와우, 와, 뭐야? 야, 너 자고 있냐? 흡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 소리. 그렇죠. 예. 네, 근사하네요. 맞습니다. 제 지분도 좀 있나요?
아이 참, 네. 뭐 이런 거 없나요? 예. 네. 좌우 지하 각각 입구는 지금까지 기증된 컬렉션의 전시실로 이어집니다. 오, 미술품도 전시하려고 생각 중이네. 오케이. 네. 오. 아, 이건 듣고 싶지 않아요. 네.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와, 한번 둘러보자. 너무 잘 지었는데? 우와, 뭐야? 우와. 여기 박물관이 이게 잡을 순 없겠죠? 아, 이렇게 막 다 잡은 곤충들이 있는 거구나. 야, 뭐야? 와, 뭐야? 너무 잘 해놨는데? 야, 이 웬만한 식물원이네. 아, 아직 하나도 없어,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러면 내가 많이 잡아주지. 야. 대박이다, 이건 뭐야? 엄청 크다. 와, 뭐야? 와, 야, 이거 사진 한번 박자. 엔소맨?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감성. 약간 자연스럽게 오른쪽 보는 감성. 자, 찍습니다. 자, 띠릭! 인스타 바로 올려. 스토리 가게야. 야, 구경 좀 해야겠는데? 위에 뭐죠? 아니, 크기는 우리 집만 한데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큰데? 비밀의 방이야? 와, 이건 뭐야? 아, 나 빨리 기증해야겠다. 이거 다 채울래. 오, 뭐야. 지금 너무 초라해. 와, 미쳤다. 위에는 뭐야, 2층은? 2층은 미술품이라 그랬나, 아까? 어, 진짜 미술관이네. 이런데 이제, 어? 석상 같은 거, 하나씩. 흉상, 이런 거 있잖아요? 다비드 흉상. 아,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아, 그래서 투탕카멘 그런 거 만들면 여기다 둘 수 있는 거구나. 밑에 들어가 보자. 밑에는 화석인가 봐. 내가 화석 기증 진짜 많이 했잖아. 오, 뭐야? 오, 세이사스. 오, 삼엽충. 그래. 오, 저거 꽃게. 여긴 공룡인가 봐. 오, 개 재밌어. 와, 뭐야, 이거 뭡니까? 오, 세이사스. 야, 감자탕 뼈 아니야? 오, 이거 뭐야, 가위바위보 하고 있어, 둘이? 좋아. 오, 와. 야, 사람 없으니까 박물관에서 뛰면 안 되는데. 예, 와, 이건 뭐야? 공룡의 대가리와 척추. 야, 이거 욕구가 넘치는데? 아,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알았어. 화장실도 있냐? 화장실이야? 뭐야?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을 안 가네, 이 친구는. 와, 몸통밖에 없어. 와, 얘 뭐야? 송곳니 보소? 오, 얘 트리케라톱스. 와, 소화전도 있고. 아, 이거 위에서 보는 거야? 와우. Great job. 이제 오른쪽 하나 남았죠? 오른쪽은 이제 생선 뭐 그런 건가 봐. 생선 맞네, 오케이. 오, 막 횟집 있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들 박물관이지. 여기가 수산시장입니까? 와, 뭐야? 오! 철갑상어 아니야! 연어! 어, 이 친구는 뭐더라? 아, 아까 뭐 옐로우 펀치? 와, 미쳤다. 아, 나머지는 내가 아직 안 했어. 아쿠아리움이네. 와우! 야, 빨리 내가 기증 다 해줄게. 아, 낚시. 와, 이거 미쳤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이래서 사람들이 막 하는구나. 와, 이거 다 채워지면, 와, 뭡니까, 이거. 여기 아쿠아리움 아니야? 여기 그 뭐야, 코엑스 아쿠아리움 아니야? 어, 와, 미쳤다, 이거. 와,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여기 사진 찍어야 돼, 무조건. 자, 소맨. 때릭! 짜자잔! 까! 스토리 각이야, 이거. 야, 제일 재밌어, 지금. 아니, 지금 한 거 중에 제일 재밌어요.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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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오케이. 와.
이제 여긴 뭐? 오 이렇게 오 Jesus. 오 absolutely great. 와 이거 바로 모아야 돼 미쳤다. 저 이거 다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리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뭐야 이거 뭐야? 오 Jesus. 내가 아까 온 건가? 아니야 안 왔어. 그래. 아 여기 해마 해마랑 막 그런 것들. 어 맞아요 아쿠아리움 가면은 와 미쳤다 미쳤어 여기 그게 아니야. 딱 들어가면은 머리 위로 쫙 어 막 벨루가 있고 그런 곳이잖아. Holy Jesus, I like it. 잘해. 노래도 막 신비하게. 오케이 내가 꼭 채워줄게 얘들아. 철갑상어 연어 친구 만들어줄게. 야 이러니까 동물에서 파는구나 사람들이. 야 이 좋은 걸 왜 안 알려주셨어요? 예? 야, 저 이렇게 모으는 거 하나 꽂히면 진짜 막 모으거든요? 집을 한번 좀 늘려볼까? 아 우리? 대출 받아볼까요? 예. 자 오케이 집을 이제 갚았으니까. 마이 홈 상담. 어 이게 욕심이 생기네. 자 원룸에서 이제 좀 넓은 평수로 한번 가보자. 와 씨. 이 새끼 바로 말 꺼내네. 말이나 못하면. 야 니네 집부터 증축시켜라. 또 나한테 대출금 빌려주고 나서 그거 이자로 하려는 거지. 어이씨. 야 알았어 알았어 마이 홈 상담 가자. 그래 네? 에바야 이거 19만 8천 벨? 생각 좀 해볼래. 그만 좀.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일단은 좀 뭐 좀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잠깐만 아 19만 8천? 이게 내 능력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응? 항상 대출을 할 때는 네?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제 소득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빌려주려고 하거든요. 제 소득에서 19만 8천 원을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 결심했어. 19만 8천 원? 갚으면 그만이야. 나 결심했다. 네 잘 부탁해. 지붕색도 바꿔볼래? 오 한번 바꿔보자. 자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자 빨간색 파란색 해봤으니까 빨간색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직 없네. 아 아직 안 나갔나봐. 아직 아니야. 아직 빚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나 아직 빚쟁이 아니야. 빚쟁이 탈출한지 일만에 바로 더 큰 빚을 지져 져버렸습니다. 예. 여기는 사채 해수.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거 줄게. 야, 돈을 줘? 아야 돈 아니야. 돈 너무 큰데. 도토리 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뭐야 아! 너 그냥 나한테 뭐 안 줘? 아 그냥 돈 줄 걸 아 자 여기서 또 교훈을 하나 얻어갑니다 여러분들. 에? 상대한테 뭔가를 바라고 행한다? 상대도 무조건 압니다. 내가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1000배를 줬다 그럼 저 친구도 무조건 나한테 뭐 줬을 거야. 야 인생을 깨우치고 간다 동물의 숲에서. 아 너무 의도가 뻔히 보였나? 와봐 잠자리야 잠자리 일로와 잠자리. 잠자리 기증할래 잠자리 기증할래. 야 너구리 기증할래. 이게 뭐야 뭐 얻었는데? 수영장 침대가 나무에서 나와? 야 그럼 여기다 놔볼까? 수영장 침대는 여기다 딱 보면 딱이겠네. 수영장 침대 와 미쳤다. 이야 이게 낭만이지. 여기 좋아요. 여기다 이제 파라솔도 놓으면은 딱이겠네요.
오케이, 낚싯대 만들래. 드디어 낚싯대. 엉성 안에서 벗어났다. 이제 잠자리 채도. 오케이, 잠자리 채도 만들어보자. 오, 저기 무당벌레 있다. 오케이, 위에 낚대, 무당벌레까지 잡으면 된다. 그만 그만. 자, 이제 사냥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잠자리 채로 가서 여기서 몰래 천천히 가, 천천히. 그렇지! 무당벌레! 좋았어. 이거 다 기증할 생각에 너무 기쁘구만. 아까 어우. 어, 물에 빠졌어. 선생님, 아, 낚시로 꺼내야 되네. 아니 뭐야? 어, 이거 뭐야? 일단 이거 받자. 오케이. 물에 빠뜨리면 오히려 뭐가 좋네. 뭘 주네요. 오케이. 낚시 좀 즐기자. 지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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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자라 잔잔잔 잔 쪼고쪼고 쫀쫀쫀 짠 지기지기 잔잔잔 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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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따라라라라 사랑 옛날가 있나요. 승리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 이런 것도 다 기증되지 않을까? 오, 얘 길어! 장어다, 장어! 좋아! 가보자! 바로 가자! 오, 뭐야, 처음 봐! 오, 이것은? 곰치! 야, 나이스 곰치. 아, 이제 좀 감 잡았어요, 여러분들. 나 이제 빚도 갚고 다 한 사람이야. 에이! 이마! 이마! 어. 어, 아냐, 아냐. 예. 그렇죠. 기증할게. 싹 다 기증해. 오케이. 큰잎배스, 무당벌레, 붕어, 왕잠자리, 배추잎나비, 메가 몸통, 곰치, 가자미. 야, 이거 팔면 얼마야? 그치만 나는 콜렉션을 위해 기증한다. 네. 자, 기증 된 거야? 그럼 여기 아쿠아리움 들어간 뭐 있어? 한번 보자. 아, 여기 생겼네. 좋아, 붕어. 그치. 야, 여기도 생겼고. 오케이, 오케이. 다 보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 좋았어. 오케이, 아침 점호. 오, 뭐야? 누구 왔다? 지어졌겠네, 상점. 야, 내원급도 해줘야지. 아니, 내원급 해주라고. 아니, 누가 지어줬는데. 그래. 그치. 내 이름. 진짜 배은망덕하네. 네. 뭐 전화하는 거야? 뭐야? 뭐야? 누구 와? 오케이. 호호, 이거는 애티튜드가 별론데요. 자, 일단 이것도 확인합시다. 모파니? 뭐야? 매주 일요일 오전에 여러분 섬으로 물을 팔러 갑니다. 잘 부탁해요. 나 깍두기 안 먹는데? 뭐야, 선물? 뒤로 선물 열기 청소기! 야, 청소기 너무 필요해. 고맙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청소기 좀 배치해볼까. 와, 집 뭐야, 그러고 보니까 집 개넓어졌네, 뭐야. 잠깐만, 야, 밖으로 나가보자. 아, 나 몰랐어. 아, 집 크기는 똑같구나. 나 또 빚쟁이 된 거야? 이야, 죽이네. 원래 여기까지 벽이었는데, 그지? 그래, 집도 커졌으니까 청소기도 놔야지. 청소기를 여기다가
배치하기. 이야 정말 구린 청소기 좋구나. 일단은 집 가구는 나중에 배치하도록 하고 가게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자 가게 한번 가보자. 야, 이건 뭐야? 무슨 그건데 잡상인인데? 얘기 한번 해보자. 늘봉 오하이. 어 이성 사람이야. 혜연이미래. 그래 그래. 어, 반가워. 아 공돌이 친구야? 너도 같은 놈이야? 어 무인도였지. 내가 다 했다고 볼 수 있지. 그래. 아 오케이. 뭐 있나 보자 그러면. 잡초 팔러 왔어. 사러 왔어 뭐야. 호박 모종을 반값으로? 이미 키우고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뭐야? 우와 우와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해보자. 빨간 히아신스의 구근. 빨간색 있으니까 하얀색 한번 해보자. 그냥 한 개만 살게. 어 한번 좀 심어보자. 아 이게 또 소비를 하게 되네. 야, 이것도 이쁘다. 이거 뭐야? 호랑 가시나무 묘목. 이거는 여러 개 하면 이쁘겠는데? 한 다섯 개만 사자. 와 뭐야 너무 이상적. 야 들어가 봐. 야 이 부드러운 목재랑 얼마나 모았게요. 예. 야 이거 벽이 좋네. 공도치. 얘는 뭐 사투리 쓰네? 생각보다 좋아가! 안식민아! 뭐냐? 지금 와요! 옥수로 잘 됐네. 좀 해줄까 싶어가 슬쩍 벌어왔다. 손 좀 빌려줄까? 뭐 없나? 아니 나한텐 도와달라고 고순이한테는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아니 어이가 없네. 야, 내 집에 와 그러는데 얘. 온라인 쇼핑하고 있어. 우류 쪽. 오 그런 기가 몇 기가고 막기라 카이. 알겠다 카이. 가참네. 가참네가 뭔 말이야? 어 오케이. 그래 말이 맞네. 마마 닥치라. 마 닥치라. 어 먹고 어디 가는데 얘? 어 반갑소. 뭐 내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어 어디 가지? 그러니까 뭐 좀 주라고. 아니 내 이름을 따야지 내가 지었는데. 하하 뭐 안 줘? 와 선 넘네 진짜. 야 니네 안 되겠다. 따라오는 거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상점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건 제일 극혐인데? 어, 너무 부담스러운데? 예. 예. 아 자파. 아 여기서 다 파네. 어우 니들이 제일 불편하게 해요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어우 야 안 돼 안 돼 너무 비싸. 예 제가 지금 빚이 18만 빚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비싸다. 아니 네. 자 이건 뭡니까? 침대야? 돗자리 침대? 2800? 야야야 안사 알았어 어 야 불편해서 나가야겠다. 비켜 낚시만 좀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오 뭐야? 오 구피. 우와 구피는 사람들이 많이 키우잖아. 가자! 뭐야? 아 얘네
나이스. 오, 보라 반바지. 뭐야? 나이스. 오, 잘 어울려. 짱구다 이거. 짱구 아니야? 기증할게. 정갱이랑 다 결제. 괜찮아. 오케이 했고. 야 이거 저 부엉이가 아니라 내 얼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거의 내가 만들고 있는데. 부엉이는 낮잠을 자고 있질 않나 그냥. 어휴 정말 이 선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어 이제 못 파나? 팔려면 절로 가야 돼 상점으로? 어. 아. 알겠어. 와 이 자식 골프 친다 이제 빌려준 돈으로. 와 진짜 배 아파. 와 저 배 너무 아파. 많진 않지만 돈 좀 갚자. 대출 상환하자. 통장 잔액. 통장에 만 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아니, 너무 현실적이야 이거. 와 이제 18만 8천 원 남았네요. 이런 18만. 네, 오늘 이렇게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던 동물의 숲 2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왜 돈나무는 안 나고 자꾸 선물은 왜 사라지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그래도 1보다는 2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재밌으셨다면 3편도 한번 이어서 해볼 테니까요.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더 재밌고. 야 뭐해 손 치워라. 야 사용료 500원이야 오 눈 감네. 자 아무튼 네 저희는 더 재밌고 따뜻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